자, 이번 영상에서는 2월 11일부터 포켓몬 시리즈들의 포켓몬들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포켓몬 홈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포켓몬스터 소드실드에서 1세대 포켓몬인 꼬부기 이상해씨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켓몬 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포켓몬 뱅크라는 게 있었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무료 서비스만 이용을 해서 그 이상해씨, 그 다음에 꼬부기를 얻어보도록 하죠. 여기에 써진 것처럼 프리미엄 플랜, 유료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은 기존의 포켓몬 뱅크에 있었던 포켓몬들도 옮겨올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뭐 포켓몬 뱅크 같은 거를 뭐 딱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옮겨올 거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유료 서비스는 지금 당장은 안할것 같은데,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닌텐도 스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포켓몬 홈그 소프트웨어를 e샵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다운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해 씨랑 꼬부기 같은 포켓몬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도 포켓몬 홈이라고 하는 어플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받는 동안 또 스마트폰으로 그이 어플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어플을 검색할 때 제가 포켓몬 홈이라고 검색을 하는 것보다 더 포켓몬 컴패니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포켓몬 홈이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를 설치해야지 여기서 그 파이리, 그 다음에 꼬부기, 이상해씨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연동을 통해서 나중에 그 소드, 실드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스마트폰에 있는 포켓몬 홈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사실 대충대충 해도 되긴 돼요. 오케이.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동의를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사용을 할수 있겠지. 그쵸? 동의 안 하면은 못 쓰잖아.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닌텐도 어카운트랑 연동하겠냐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스마트폰에서 연동을 해 줘야지 그 닌텐도 스위치에 있는 포켓몬 홈하고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닌텐도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연동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연동을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연동을 해야지 그 닌텐도 스위치 버전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연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접속 성공이다. 오박스 아니야? 내 모습은 잘 나오고 있나? 문제없는 모양이군. 나는요, 위대한 포켓몬 연구가 5대5 만나서 반갑구나. 너는 지금 내가 개발한 포켓몬 홈에 접속한 거란다. 너에게는 위대한 기념일이 되겠구나. 어이구, 이걸 미안하게 됐구나. 우선 너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겠니? 자, 이름은 뭐 대충 입력해도 되는데, 데브리 유튜브로 입력을 하도록 하죠. 이게 왜 대충 입력을 하냐면은, 그 나중에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제가 꼬부기, 이제 꼬부기랑 파이리 이상했지, 세 마리의 포켓몬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세 마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꼼수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대충 만들어도 돼요. 나의 꿈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포켓몬들이 등록돼 위대한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는 거란다. 혼자서는 어려운 꿈이지. 오케이, 오케이. 이 포켓몬 홈에 포켓몬의 모습, 포켓몬 도감을 채워주거라.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포켓몬 홈이라는 것을 그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포켓몬 홈이 있지만 스마트폰에도 포켓몬 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켓몬 홈이 깔려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만 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그 친구들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상해 씨, 그 다음에 그 꼬부기, 파이리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계정당 한 마리밖에 선택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세 마리 다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서 그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꼬부기를 선택해 놨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 스마트폰에서도 포켓몬 홈 설치하는 거는 끝이 난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닌텐도 스위치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직접 보시면은 다써 있습니다. 오케이. 뭐 여러 가지 것들 볼수 있어요. 포켓몬들
능력치라든가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데려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뭐 저런 것도 써져 있죠. 저기 소드 실드도 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로 돌아와서 또 그 포켓몬 홈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뭐 똑같이 해야 돼. 오케이. 여기서는 아마도 닌텐도 계정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연동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에서는. 잠깐, 야, 이거 스크롤 내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아무튼 쭉쭉 내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많어. 오케이. 자, 연동하고,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또 오박사가 나오겠죠.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됐다. 빨리 넘기자고. 얘는 머리만 길어진 것 같아요. 얼굴에 이상한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있고. 오케이. 포켓몬 홈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포켓몬 뱅크라는 게 원래 있었다고 했죠. 닌텐도 3DS를 쓸 때 포켓몬 뱅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뱅크에서 쓰던 포켓몬들, 거기서 교환을 했던 포켓몬들 있죠.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 그 뱅크랑 이 포켓몬 홈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료 서비스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켓몬 뱅크에 있었던 포켓몬들을 얻기 위한 분들은 유료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꼬부기랑 뭐 이상의 씨를 얻는 것 자체는 그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켓몬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포켓몬 소드나 실드랑 연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게임 내에서 갖고 있는 포켓몬들이 이렇게 뜨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아까 스마트폰에서 얻었던 포켓몬들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교환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폰에서 얻었던 이 그 꼬부기를 그 포켓몬에서 제가 이제 실드 버전이었죠. 실드 버전으로 데려오도록 하죠. 근데 이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조건 데려올 수가 없고 아마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데려올 수도 있긴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긴 되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포켓몬스터 실드 지금 박스로 전부 다 옮겼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런 포켓몬스터도 소드나 실드를 시행해서 한번 꼬부기가 제대로 옮겨졌는지 보도록 하죠. 그 예전에 무슨 포켓몬스터 소드랑 실드가 공개되었을 때 그 꼬부기랑 뭐 이런 이상의 씨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다고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위해 다 넣어놨겠지. 포켓몬들 데이터가 다 들어있기는 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 0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다 이동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포켓몬스터 소드나 실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아까 전에 옮겼던 포켓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대로 옮겨졌는지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포켓몬. 오케이. 제가 그 포켓몬 뱅크를 원래 안 썼어서 그 예전에 근데 울트라 썬문이라든가 썬문 같은 거 플레이는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포켓몬들을 옮겨올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유료 서비스는 아마도 가입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마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꼬부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이거를 그럼 다이맥스로 변신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꼬부기의 다이맥스 버전. 자, 이제 뭐 거다이맥스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뭐 특별한 모습으로 변하는 건 아닌데 그 다이맥스로 변하게 되면은 거대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부기의 거대한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이벤트 기간이라 그런지 이오이브 이런 포켓몬들의 거다이맥스 버전이 엄청나게 잘 나오네. 꼬부기. 그래픽 자체는 여기 걸로 대충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쵸? 꼬부기 꼬리 흔드는 것 좀 봐. 자, 그럼 꼬부기 다이맥스 버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뭐 거대해지는 거겠지. 꼬부기 귀엽다, 반갑다. 제가 아는 포켓몬들은 솔직히 저는 이제 포켓몬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 라이츄 이런 애들이 있던 시절에 했던 거라서
사실 이제 그뭐 닌텐도 3DS부터 등장했던 포켓몬들은 거의 잘 모르거든요. 이런 애들을 보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더 반가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버전으로 그 꼬북이나 파엘이 이상해씨를 데려오는 방법을 알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마리밖에 데려올 수가 없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꼬북이를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러 마리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 꼼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스마트폰이 두 개는 필요합니다. 뭐 없으면은 친구랑 같이 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스마트폰 하나에 포켓몬 홈을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다른 스마트폰에 포켓몬 홈을 또 설치를 하고요. 그 두 개의 스마트폰을 서로 친구를 맺어주세요. 그 두 개의 스마트폰에서 포켓몬 홈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것끼리 서로 친구를 맺어주면은 스마트폰끼리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닌텐도 계정하고 굳이 연동을 안하고 게스트로 로그인을 해도 이렇게 친구 등록을 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은 내가 쓰는 거, 한쪽은 새로 만든 계정 이렇게 반복을 해서 친구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새롭게 이제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그 뭐였었죠? 꼬부기 아니면 이상해씨 파이리 세 마리의 포켓몬 중에서 한 마리를 고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새롭게 고른 포켓몬을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스마트폰끼리 교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스마트폰 계정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두 개 없으신 분들은 그 친구한테 새로 너 포켓몬 홈 좀 그 어플을 깔아서 포켓몬 좀 골라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친구 등록을 하고 교환을 하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대보리 이상해 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이상해 씨를 얻은 그 계정을 새롭게 또 친구 등록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상해 씨를 이번에는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거 왜,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잠깐,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두 개를 누르고 있어서 조금 헷갈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닌텐도 스위치끼리 그 친구 등록을 안 하고 스마트폰끼리만 해도 친구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여러 개를 가지고 그 친구 등록을 뭐 반복해서 한 다음에 뭐 두 개만 있어도 돼요. 두 개를 가지고 친구 등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상해 씨라든가 그 파일의 꼬부기 같은 거를 몇 마리든지 데려올 수가 있어요. 교환을 통해서 몇 마리든지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해 씨나 꼬부기 이런 포켓몬들은 이제 그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에서는 등장을 안 하는 포켓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마리를 데려와도 돼요. 무료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지 뭐. 다른 포켓몬들도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꼬부기랑 이상해씨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상해씨 받았죠. 자, 이렇게 이상해씨를 받아 놓은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닌텐도 스위치로 돌아가서 박스에 다시 옮겨 놓으면은 그 소드 실드 버전에서 또 이상해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포켓몬 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 닌텐도 스위치에 있는 포켓몬 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포켓몬 홈하고 연동을 한 개는 해야 되겠죠. 한 개는 하고 나머지 한 개에서는 연동을 안 하고 그냥 게스트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연동을 해놨던 그 어플로 깔아놨던 포켓몬 홈에 지금 이상해 씨가 들어와 있죠. 이거를 이제 그 소드 실드 제 계정 박스로 옮기면 됩니다. 오케이,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마트폰 두 개로 그 서로 친구 등록을 해서 그 친구 등록한 스마트폰끼리 포켓몬 교환을 통해서 옮겨 온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이상해 씨 와 있죠. 이제 이 색깔이 왜 이렇게 풀색이냐? 오케이. 귀엽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할 거는 다 했는데요. 이상해 씨의 또 다이맥스 버전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그 포켓몬스터 소드나 실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닌텐도 스위치는 당연히 다 가지고 있을 테고, 그쵸? 예, 하니까 가지고 있을 테고, 스마트폰이 이제 한 개이신 분들은 그 뭐 친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그 뭐 이상해 씨나 꼬부기를 얻어도 되고요. 근데 한 마리만 얻고 싶으신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뭐 한 마리
보다 더 2마리 3마리 아니면은 뭐 파일이 꼬부기 이상했지 3마리를 전부 다 갖고 싶다 이러신 분들만 뭐 스마트폰 2개라든가 아니면 친구랑 교환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다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고요.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교환해서 얻으면 돼요. 아셨죠? 근데 뭐 또 친구 없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그런 것도 소개하는 거지. 다이맥스 버전. 포켓몬들은 디자인이 뭐 귀엽긴 귀여워. 자, 아마도 이거는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레벨이 5이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다 뻗을 거라 그냥 구경 정도만 해보자고. 이브이는 또 그거를 버티네. 자, 이상해 씨도 한번 기술 좀 뭐 써볼까? 아까 플립 기술 내가 대충 눌렀나? 한번 보자고요. 아, 근데 그 전에 맞아서 죽을 것 같기도 해. 지금 뭐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 오케이. 뭐 멋있진 않네. 거다이맥스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포켓몬 홈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꼬부기, 그 1세대에 등장했던 꼬부기 파이리, 이상해씨 이런 포켓몬들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공략을 해봤는데요. 제가 포켓몬 홈은 유료 서비스를 아마도 가입을 안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또 나중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